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토끼 묘. 12지지 중네 번째 해당이 되는 묘 대운이 들어올 때, 또 묘라는 글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 건가? 이 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운에서 묘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얘는 토끼 묘는 풍파, 구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구설, 풍파 이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별로 반기지를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주에서 묘대운이 들어올 때 한번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걸 한번 잘 참고해서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묘. 묘는 첫 번째 뭘 이야기를 하냐.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람. 두 번째는 뭘 갖고 좀 설명할 수 있냐. 부동산을 갖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 번째는 뭐냐. 장명이나 개명시 참고할 사항. 네 번째는 묘하고 술하고 합을 한 관계, 합관계요. 묘와 술이 합한다. 술과 묘가 합한다. 이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주에서 사주 원국에 묘가 있거나 대운에서 같은 글자가 겹쳐 들어올 때 묘가 들어올 때 이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바람입니다. 바람. 묘는 바람입니다. 왜 바람이냐? 얘가 양력으로는 4월 5일 이 즈음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4일에서 3월 5일입니다. 이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얘가 왜 바람이냐? 이 달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검증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묘월이 되면 한 달 내로 바람 붑니다. 바람을 부는데 어떻게 부냐? 시끄러워요. 바람 소리가 윙윙 납니다. 시끄럽다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따뜻한 훈풍이냐? 아니다. 차갑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차갑다. 왜? 2월달 바람은 차갑습니다. 몸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니까 사주에서 이것만큼은 묘 글자가 들 때 이것만큼은 알자. 묘가 들어올 때 묘대운이 들 때 바람이 일어난다. 바람은 어떤 바람이야? 남녀간의 바람인데 그 바람을 보니까 시끄럽다. 차갑다. 차갑다는 것은 뭔가 상처를 내면서 온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지. 아픔을 가지고 온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시끄러운 것은 뭐냐? 주변에 시끄럽다, 알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바람은 바람 우리가 도화살이 있습니다. 도화살. 도화살은 자오묘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오묘유. 이 자오묘유가 도화살인데 실제로는 도화살은 딱 이 묘가 하나가 도화살입니다. 얘가 정통 도화살입니다. 도화가 뭐냐면 복숭아 돌을 이야기합니다. 꽃화. 복숭아 꽃이다 이 말이겠죠. 얘는 수화 목금 복숭아 태어난 3월달 복숭아 꽃에서 뭐가 나냐? 향기가 난다. 진한 향기가 나니까 뭐가 날라오냐? 벌이 날라온다. 나비가 날라온다 이렇게 보겠죠. 남자에게 여자에게 쓰는 벌이 남자고 남자에게 쓰는 여자가 나비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 안으로 복숭아꽃으로 날라온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향기가 진하니까 어떤 향기가 진하냐. 이 묘라는 글자는 솟구치는 힘이 있습니다. 솟구치는 힘이 솟아오르는 힘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향기를 품으니까 이것들이 날라와서 서로 어우러지는데 그게 뭐냐. 시끄럽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바람을 피워도 좀 시끄럽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와 반대로 얘가 자가 들어올 때는 자 대운에서 자대운이 들어올 때는 묘 대운이 들어오는 거고 반대인데 얘는 조용해요. 귀신도 모르게 바람을 피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간접같이 바람을 피우는데 자대운의 바람이요 묘대운은 시끄럽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상처를 갖고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어쨌든 이 묘라는 것이 들어올 때는 바람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묘대운이 들어오면 반드시 바람을 피우게 된다. 10중 8, 9, 9 8도 아니고 9 정도 핀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알자. 이것만큼은 알자. 두 번째는 뭐냐? 부동산의 관계인 거다. 이것만큼도 알자. 얘 묘의 지장가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얘는 뭘 이야기해? 갑과 을은 토를 파헤친다는 걸 이야기해줘. 얘 없이는 못 살아요. 파고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해줘. 토는 뭘 이야기하냐면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부동산을 파고 들어간다. 아, 묘 대운이 들어오면 무조건 부동산 문제가 개입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길, 흉은 어떻게 보냐. 길과 흉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보냐. 이제 이것은 사주 전체를 놓고 보면 알겠죠. 반드시 그러나 이 작용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것도 뭐냐. 시끄럽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잡음이 많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개입이 되는데 이것 또한 시끄럽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구설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줘. 구설. 묘대운이 되면 구설이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풍파가 있다. 풍파. 얘는 바람을 일으키니까 파. 파괴를 시킨다 이걸 이야기해 줘. 풍파 일어난다. 바람을 일으킨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개입이 있다. 여기에서 쪽박이냐 아니면 대박이냐 이런 부분이 판가름이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여기서 큰 아픔을 겪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 부분을 사주에서는 사주 원복을 놓으면 이 사람이 앞쪽박으로 가는구나. 부동산 문제로 혹은 부동산 문제로 시끄럽고 문제가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겠구나 혹은 그래도 잘 슬기롭게 넘겨서 취할 수 있겠냐 볼 수 있겠지. 이것도 알자. 묘가 누르면 반드시 이 현상이 일어난다. 왜? 갑과 을이 남은데 얘는 그걸 파헤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왜? 극한에서 아픔을 주니까 지는 먹으려고 누르고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길흉은 사주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장명 개명식입니다. 장명 개명. 장명 개명은 일단 사주에서 묘월에 태어났을 때 묘월 2월달 다음 달 같이죠. 음력 2월달에 태어났을 때 역행이냐 순행이냐 사주의 구성이 사주의 대운의 흐름이 순행으로 간다면 이게 묘다면 진사오미가 나오죠. 진사오미가 이렇게 나오겠죠. 쭉 나가겠죠. 이걸 나가면 인축자로 나가겠죠. 인축자 이렇게 대운이 가겠죠. 그러면 이 묘는 뭘 원하냐. 일단 공통부문은 화를 원한다. 화 중에서도 병화냐 정화냐 찾아야겠죠. 어쨌든 화는 원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얘가 역행으로 가게 될 때는 반드시 화와 토를 참고해 줘라. 순행으로 갈 때는 화와 수에 관계된 부분을 장명에 활용을 해줘야 좋습니다. 왜? 목 가면서 목이 사오미 들어가면서 수기운이 들어오고 금기운이 들어올 때 대운에서 금이 들 때 금극목 할 때 수가 여기서 통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화의 수와 기운 자체를 잘 봐라 이걸 이야기해 줘. 그래야만이 그 이름이 값어치가 있다. 진짜 잘 지은 이름이다. 이런 거 없이 획수로 지으면 가짜 이름이다. 획수만 갖고 지으면 가짜 이름이다 이렇게 보겠죠. 참고해봐라. 자 묘술. 묘술. 자 태운에서 예를 들면 이걸 보자.
묘가 있을 때 하고 술이 들어오는 거 하고 술 대운이 들어오는 묘술 합하고 술이 있는 거 하고 묘 대운이 돼서 묘술 합하고 똑같은 묘술 합인데 어떤가? 엄청 다르겠죠. 같은 묘술 합인데도. 이런 부분이 선명하게 가려져야 한다는 걸 이야기겠죠. 묘술 합이 돼서 화가 되느냐, 이 화가 되기 전에 과연 얘가 어떻게 존재가 되느냐, 둘 중에 누가 더 좋냐,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술대운에 묘가 들어오는 거하고 태어났는데 술대운이 들어오는 거하고 어떤 게 괜찮냐, 안정적이냐, 이게 훨씬 더 사주 구성에 쓰면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묘술 합 관계에서도 잘 봐줘야 한다. 합인데, 묘술 합인데, 지가 합으로서 화로서 작용이 되느냐? 아니고, 그냥 화로 못 가고 그냥 묶여 있느냐? 이 관계를 알아야만이 사주를 정확히 풀지, 묘술 합은 암기를 했는데, 대운에서 돌았는데,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걸 모르니까, 사주를 보고도 방황할 수밖에 없다. 무슨 소린지 모른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자가 들어올 때, 묘라는 글자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자가 있고, 오가 있고, 묘가 있고, 유가 있을 때, 자축인, 증사오. 묘가 있을 때, 묘가 자가 들어올 때, 자묘 형살이 들어온다. 묘에게 자묘 형살이 든다. 묘요, 유유, 오오. 다 이 관계들을 알아야겠죠. 자묘 형살이 들어오면 언제 일어나느냐? 아무 때나 자묘 형살이 일어나냐? 아니다면요. 9월부터 2월 사이에, 이럴 때 자묘 형살이 일어나지. 얘는 죽이니까. 이런 부분이 선명하게 알려야 한다. 묘술 합을 할 때, 묘와 순이 합을 할 때. 반대로 술이 있을 때 묘가 합을 할 때 이런 관계에 사주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셨는 거죠. 어쨌든 묘술 합의 관계.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얘와 묘가 만날 때 어떠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대운에서는 안 만납니다. 아니, 그 태어난 달에서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배우자 자리에 묘가 있는데 묘대운이 들어왔다. 태어난 연애 묘가 있을 때 들어왔다. 시에 묘가 있을 때 들어왔다. 같이 겹쳐 있을 때. 우선 겹쳐 있을 때를 보자. 겹쳐 있을 때. 겹쳐 있을 때. 습한 것끼리 겹쳐 있겠죠. 습한 것이 겹쳐 있으면 뭐냐? 이런 것은 습한 목이에요. 음지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만약에 묘가 오가 들어왔어. 오. 화기가 들어와서 오. 하니까 묘 화작용이 일어나네. 이때는 얘가 죽어야 들어와서 얘한테 그냥 얘네들한테 작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풍파가 일어나는 거죠. 풍파가. 도와줄 게 오다가 지가 깨져버리죠. 이 워낙 세니까 얘네들한테. 습한 기운인데 과연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떠냐. 사주 구성에서 반드시 화의 기운을 봐야겠죠. 화기 자체가. 자, 운에서 배우자 자리를 똑같이 들어와서 배우자 자리에 묘가 있는데 얘가 돌아서 다시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똑같은 묘가 그러면 이 조금 전에 이렇게 강한 작용을 갖고 있는 이란 묘라는 글자가 다시 또 그 절차를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게 중복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묘묘가 들어올 때 악재를 겪고 이런 부분을 겪습니다. 풍파를요. 누구한테 겪냐? 묘가, 묘는 친구의 비견이니까 상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바람 피우다가 아픔을 겪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고 이런 게 묘가 들어올 때, 이럴 때, 이런 부분에서 구설과 풍파를 겪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묘를 별로 반기질 않고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 글자라는 것이 참 더럽습니다. 도화살,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오 묘유에서 유일하게 진짜 도화는 자, 이 묘다. 이것을,
그리고 이 글자를 갖고 실질적으로 너무나 설명하기가 많습니다. 해줄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만큼은 제가 뭐냐, 지금 이야기하는 것만큼은 이것만큼은 한번 알아보자. 이것만큼은 알자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묘묘가 겹칠 때 스판균이 도니까 묘묘가 도르면 반드시 유 글자를 만들어내겠죠. 얘는 도충해서 갖고 도릅니다. 유유가 겹치니까 묘묘가 겹치니까 유 하나를 도충해서 갖고 도르고 얘가 이렇게 하면서 유를 만들어내는데 이놈의 글자가 결과 열매를 따려고 하다가 열매를 따려고 하다가 금코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짜 고통을 겪느냐 고통을 안 겪느냐 그 글자가 바로 무엇이냐, 화에 관계된 글자다 이걸 얘기죠. 화가 없으면 음지나무, 그러니까 화기가 없으면 이런 때는 이 통파를 다 겪는 것이고, 화가 약하거나 사주에서 소멸될 때, 사주 원국에서 화기운이 약할 때, 이럴 때 화기운이 약할 때 화기운이 약하면 얘는 그늘져 있는 나무니까 열매가 없겠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고 지 솟구치는 대로 하다가 뭐냐, 이런 걸 취하려고 하다가 손재를 겪는다는 걸 이야기했죠. 손재, 재물에 대한 손상을 겪는다. 그러니까 거잡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했죠. 이 묘월은 1년 중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묘월에 결혼 날짜도 잡지를 않았습니다. 혼례를 치르지 않았어요. 왜? 바람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조용히 가는 게 좋다 이걸 이야기 준 거죠. 묘를 갖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알자. 이것만큼은 알자. 아, 이놈이 이걸 기본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라 건강에 대한 부분도 어느 부분이 약한가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묘대운이 돌 때 또 묘묘가 겹칠 때 묘묘가 겹칠 때 습한 것끼리 하니까 어떤 행위를 유를 도충해서 만들어내 그것이 아픔이고 얘가 이거에 더 강하게 합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하나만 있어도 묘대운이 들어와도 아픔이 있는데 이 글자까지 겹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손재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농도가 진하다,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묘를 갖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